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섹션 2. 그래서 더 스토리. 이게 바로 이제 본 내용이죠. 그 이야기가 진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 텐데, 읽을 때 최대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once long ago in a land far away, there lived four little characters who ran through a maze, looking for cheese to nourish them and make them happy. 이렇게 왔습니다. 자, 동사는 찾으셨나요? 리브죠. 살았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면, 아주 좀 쉬워 보이네요. 그죠? once, 한 번은 long ago, 오래전에, 언제 이 말이죠? in a land, 어떤 땅에,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땅에, there, 거기에 살았습니다. four little 캐릭터들이 살았습니다. 네 명의 작은 캐릭터, 등장인물들이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자, 여기서는 시간을 잠깐만 한번 써볼까요? 대열 잠깐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열을 우리가 대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주어 오는 요거를 우리가 그리고 뒤에 부사고 따라오죠. 어때요? 대열을 우리가 유도부사라고 부르죠. 유도부사. 그래서 문장을 시작하게 해주는 부사다 해서 문장을 유도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유도부사는. 근데 이 대열 구문을 쓸때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게 있는데 대열로 자 뭐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 대열 비동사 주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어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이렇게도 하죠.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는데, 둘다막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거를, 대어를 쓰는 패턴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대어로 문장을 시작할 때요 주어는요, 절대로 특정한 주어면 안 됩니다. 특정 주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특정한 주어여야 됩니다. 불특정하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불특정하다는 이야기는 주어 앞에 명사 앞에 어떤 뭐뭐뭐 이런 게 붙었거나 원한 뭐뭐가 붙었거나 아니면 뭐 2, 3, 4 이런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경우가 4였죠. 그죠? 그런 숫자도 마찬가지고 some 몇몇의 뭐뭐 some이 왔다는 건 a few도 올수 있고 그죠? 그리고 a few가 올수 있다는 건 many도 올수 있고 물론 사람 뭐셀수 없는 거면 much 같은 게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거나 그리고 뭐또뭐 있나? 자, 이런 것들이 와요. 그리고, no, 뭐뭐뭐. 어떤 뭐뭐도 뭐뭐한 뜻이 않다라는,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no가 붙으면. 그리고, something, anything 같은 거. some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nothing. 요런 것들이 올 때. 즉, 요런 불특정한 주어가 올 때만 대열 구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주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명사가 가장 흔한 특정적인 게 인칭대 명사죠. 예를 들어서, I, you, he, she, it, they,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인칭대 명사가 오면 절대로 이렇게 대열 구문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저기에 그가 있다. There is he. 그런 문장은 영어에 없어요. 자, 다시 기억해 두세요. There is he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이런 건. 왜냐하면 이게 특정인이죠. 그럼 이렇게 못 써요. There is a man은 가능해요. 저기 어떤 사람이 있어. 이건 가능한데, 특정한 he가 오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he is there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나 더는 그 이미 특정한 거죠. 그리고 this that도 마찬가지고 소유격을 소유를 말하는 my your 뭐 이런 거 있죠. 소유를 말하는 거 이런 게 와도 못해요. 이것도 특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there is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어디다 적어야 되노? there is the book 저기 그 책이 있어 이런 것도 영어에 없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더기 때문에 the book is there라고 해야 돼요. 자, my도 마찬가지예요. There is my book, your book 이런 거 없습니다. My book is there, your book is there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뭐 사람을 실제로 뭐 고유명사인 예를 들면 철수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못 쓰는 거예요. There is 철수 이런 거 없습니다. 철수 is there 해야 돼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대열 구문은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표현이긴 한데, 요 주어가 반드시 불특정해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대열 비동사 다음에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ome, a few, many, much, no, 뭐뭐뭐 뭐뭐가 없다, something, someone 뭐 이런 게올때 쓴다는 거죠. no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집에 사람이 없어요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다 이 말이 되죠. In the house. 이렇게 됩니다. 테이블 위에 돈이 없는데요. There is no money.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No money. 근데 There is the money라고는 못하는 거야. The money is not there.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자, 어쨌든, 그리고 이거 기억하셨죠? 그래서 There를 할 때는 반드시
불특정한 주어일 때 대열 구문을 사용한다. 그리고 특정한 거면 그냥 원래대로 주어는 있다 어디에라고 해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라면 이 대열을 쓸때 우리가 방금 대열 비동사 주어라고 했을 때요 비동사는 이 형식이 아니죠. 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뭐뭐가 어디에 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일 형식이죠. 일 형식. 그리고 이 대열 구문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일형식 문장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형식 문장에만 사용을 한다라는 뜻은 비동사가 아닐 때도 쓸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없다의 뜻이 아닐 때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 prince, 어떤 왕자가 lives, 삽니다. in the castle, 그 성에 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장 물론 틀린 문장은 아닌데 여기 어가 붙어서 불특정한 주어죠. 그리고 live라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대열로 표현하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There lives라고 일형식 동사 그냥 오고 프린스가 삽니다. 어디 어디에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좋아요. 왜? 요 live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요 live가요. live가 아니고 is living이거나 살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완료로 has lived. 자, 완료 형태이거나 요럴 경우에는 또더 재밌게 되는데 요게 요렇게 돼요. 대열 다음에 요 is living이나 has lived라는 요게 통째로 다 주어 앞으로 와버립니다. is만 오거나 has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열 is living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대열 has lived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prince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열 구문 사용하실 때 기억해야 될게첫 번째 요 주어는 반드시 불특정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일형식일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 말고 일형식 동사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형식 동사가 진행형이건 완료형이건 요 동사 덩어리가 통째로 주어 앞으로 요 주어 앞으로 이동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대열 구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열 구문은 우리 영어 작문 프로젝트 1권에 대열이라는 게 따로 있죠. 챕터 하나가 있어요. 부사 시리즈.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살았다 네 명의 어린 캐릭터가 이렇게 돼요. 작은 캐릭터들이. 근데 후가 나왔으니까 바로 꾸미로 왔죠. 어떤 ran through a maze 미로를 through는 run through니까 가로질러 달렸던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우리 looking for cheese 왔는데 이거 쉽죠 이제. looking for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뭐뭐 하면서입니다, 그죠? 치즈를 찾으면서 막 뛰어다니던 캐릭터들이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to가 왔네요. to nourish them and make them happy인데. 자, 여기서 them은요, 원래 이게 이제 them입니다. them. 역시 PDF 만드시는 분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노리시는 원래 영양분을 주다 이런 건데, 살찌우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들을 살찌워 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치즈,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것도 잠시 한번 볼게요. to 부정사가 명사 꾸미는 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치즈가 있고, to nourish them. 이렇게 되죠. nourish, 아이고, nourish them.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뒤에 건 빼고, 그러면 요게 지금 to가 치즈를 꾸민다. 근데 이 to도 찝찝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해둬봅시다. to가 명사 꾸미는 거. 지금 얘가 치즈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얘는 형용사 성분입니다. 형용사 시리즈죠. 그리고 요 to 부정사건, 현재 분사건, 과거 분사건, 형용사건 간에 얘들은 다 항상 형용사 절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대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치즈, 어떤 치즈냐 하면 that, 형용사 절로 바꿔볼게요. 얘가 지금 뭐뭐 해줄 치즈잖아요. 그래서 that will nourish them. 이거였습니다. 요거였는데 요게 지금 형용사 절이 됐고 that은 관계 대명사죠.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형식 조동사 will이 따라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두세요. will이나 can이나 should 같은 형식 조동사는 앞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be-to 용법이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to가 따라온 이 패턴이 will이나 can이나 should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다시 쓰면 that is to가 되겠죠. cheese, that is to. 그렇게 되면 뭘 생략할 수 있냐 하면 기억나세요? 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여기 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뭐가 남아요? to nourish them만 남죠.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할 뭐뭐뭐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형용사 절에서 변한 거죠. 그럼 이게 지금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데 사람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I have friends.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냐면 who will help
me 한번 해볼게요. 나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에서 이렇게 꾸미네요. 근데 who 다음에 will 있죠. 요게 be to로 바뀌면서 who하고 are가 떨어져 나가면 to help가 남죠. 그래서 to help me라는 게 바로 친구들을 꾸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친구라는 명사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떠냐면 지금 여기 꾸민 받는 치즈나 프렌즈나 얘들이 원래 문장이었다면 주어였겠죠. 여기서도 원래 문장들은 친구들이 날 도와줄 거예요라는 문장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빠져나왔던 게 원래 문장의 주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to 부정사가 명사 꾸밀 때는 주어가 튀어나와서 꾸민 받는 경우보다 목적어가 나오는 게더 많아요. 자, 우리가 가장 뭐 학교 가서 많이 보는 게 book to read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읽을 책. book to read. 읽을 책. 요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읽을 책인데 얘는 그럼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 이 명사구는 원래는 이렇습니다. book이고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해도 되겠죠. 목적격이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that I will read거든요. 그럼 내가 읽을 책이라는 형용사 절이었습니다. 자, 이게 형용사 절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역시나 여기 will이라는 형식조동사가 보이네요. 그럼 얘를 I am to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 that은 어차피 목적격이니까 필요 없고요. 이 아이가 문장에 밖에 주어 동사가 따로 있을 때 그거와 같아서 버리고 싶어요. 그럼 아이를 버리게 되면 비동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같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투리드가 남네요. 그래서 읽을 책이라는 명사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것도 아시겠죠? 요 명사구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말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는 gave me a book. 나한테 책한 권을 줬다. 근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that I would read. 내가 읽을 책한 권을 줬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요게 지금 이렇게 꾸미는 형용사 절인데요. 요걸 to 부정사로 못 바꿨겠죠. 왜냐하면요. 여기 있는 주어 I하고 이 책을 준 he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아, 요건 좀 그렇나? 아, 이건 좀 그렇다. 자, 요거 말고 다른 패턴으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요렇게 해도 되겠네요. 요렇게 말고 다른 걸로. 자, 아이고. 자, there 앞에 썼던가 봅시다. There is a book. 책한권 있어. 내가 읽을 책한 권이 있어. 아니면 you, 네가 읽을 책한 권이 있어. 아니면 그녀가 읽을 책한 권이 있어. 라는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to로 바꾸면 there is a book to read가 되겠죠. to read. 읽을 책이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I나 you나 she를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하겠지만 만약에 생략하지 못한다면 남겨놔야 됩니다. 이 to로 바꿀 때. 그러면 이렇게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to 부정사든 뭐 동명사건 분사건 간에 준동사도 주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to라는 to 부정사의 주어는 요 주어를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for라는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인 for me 아니면 for you, for her, he면 for him 이렇게 바꿔서 주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re is a book for me to read. 내가 읽을 책이 한권 있다. for you to read. 네가 읽을 책한권 있다. 요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설명이 길어져 버렸네요. 이해되셨죠, 요거?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떤 명사가 있고 이 명사를 to 부정사가 꾸민다라는 이야기는 요게 원래는 형용사 절이었다. 절이었는데 요게 주어건 목적어건 간에 그 형용사절 속에는 주어였건 아니면 목적어였건 동사 앞에 여기 뭐가 있었다? will이나 can이나 should 같은 형식조 동사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때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할 이렇게 많이 하죠. 또 경우에 따라서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도 해석해요. 뭐뭐 할수 있는. 그리고 또 뭐뭐 해야 하는이라고도 해석하거든요. 해야 하는 문장에 맞게. 그래서 할수 있는 해야 하는이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 얘가 주어가 아니었다면 요 사이에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요. 우리가 to 부정사의 주어를 for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인 목적격으로 이렇게 주어를 첨가시킬 수도 있다. 요거 하나를 요거 지금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독해하면서 이게 원체 자주 나오니까 제가 미리 한번 시간을 써서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o nourish them, 그들을 살찌워주고 행복하게 해줄 치즈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자, 됐죠? 약간 길어졌네요. 그 다음 계속 가보면,
two were mice. 자, 둘은, 아, 그냥 여기 two were mice named Snip and Scurry and two were little people, being who were as small as mice but who looked and acted a lot like people today. Their names were Ham and Ho. 이렇게 되네요. 자, 동사 찾으셨나요? 동사, 아이고, 어디 갔노? 자, 요거죠. 비동사죠. 그리고 여기 또 비동사네요. 이렇게 되네요. 요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요 문장은, 자, 한번 가봅시다. 간단하네요. 그죠? 자, 둘은 였다. 마이스. 생쥐였다. 그리고 네임드가 왔네요. 뭐라고? 스니프 앤 스컬이라고 이름 지어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꾸미죠. 요렇게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꾸민다는 이야기는 요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요? 관계되면서 비동사가 있었죠. 그러면, two or mice, which 또는 that were named, 이름 지어졌던, 뭐뭐라고 불리던,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명사구가 이렇게 오고, 그리고 and two were, 둘은 little people, 조그만한 사람이었다. 소인, 조그만한 사람이었다. hyphen으로 부가 설명이 오네요. being, beings라는 건, 이건, being이라는 게 명사일 때는 존재를 나타내요. 존재. 어떤 존재냐 하면, 꾸미로 왔죠. who were, 였던 존재, as small, 뭐뭐만큼, as mice, 생쥐만큼 작았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who, 또 who가 왔으니까 또 being 꾸미죠. 어떤 who냐면, looked, 보였던, 그리고 행동했던, a lot like, 뭐처럼, people today,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보이고 행동하던 그런 존재들인 little people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ir names, 그들의 이름은 행과 호였다. 자, 그리고, 계속 가봅시다. Due to their small size, it will be easy not to notice what the four of them were doing. But if you looked closely enough, you could discover the most amazing things. 이렇게 왔네요. 자, 동사 누굽니까? 찾으십니까? 찾았어요? 자, 우리 이거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주어 표현이 왔네요. Due to는 because of 같은 의미예요. 뭐뭐 때문에란 뜻입니다. 그들의 작은 사이즈 때문에, due to 꼭 알아두세요. 이것은 would be easy, 쉬웠다, 쉬웠을 거다, 쉽곤 했다, 뭐 이런 뜻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이 is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요때 요 is을 우리가 가주어라고 하죠. 그죠? 자, 가주어. 가주어. 그렇다면 진짜 주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진짜 주어는 요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가주어가 이렇게 오면 항상 it, 뭐뭐고 진주어 자리에는 항상 to 부정사 아니면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that절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동명사가 오기도 하는데, 동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동명사일 때는 가주어를 즐겨 쓰진 않죠. 어쨌든, 자, 그 설명은 됐고. 그럼 그것이 어려웠단데, 아, 쉬웠단데, 뭐가 쉬웠냐면, to notice. 알아채는 게 쉬운 게 아니고, not to notice. 알아채지 않는 게 쉬웠다니까, 알아채는 게 쉽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not to notice 하는 것, 요게 바로 it이죠. 요거, 요게 it이에요. 그것이 쉬웠다. 못 알아채는 게 쉬웠다니까 알아채기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뭘 알아채냐면, what, 무엇을, the four of them, 그네 명의 그들이 were doing,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채는 건 어려웠다. 자, 이 what절이 지금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의 해석이 이렇죠. 자, 한번 볼까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자주 적어보면 좋아요. 대시 있고, if나 whether가 있고요. if, whether은, 너 뭐뭐 할 거다, 안할 거다의 표현. 그러니까 yes, no 의문문이 변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who, 뭐, whom이 올 수도 있고, 그죠? whose가 올 수도 있죠. 사람일 때. 요게 올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면, what, which, 무엇, 어떤 것. 그리고, 언제, 관계부사, 아이, 저, 의문부사. where, why, how라는, 요게 가장 기본적인 명사절의 접속사예요. 그 요게 거의 전부죠. 근데 that이라는 건 뭐가 뭐 하다는 것이란 뜻이고, 여기서 요까지 요거를 우리가 의문사라고 해요. 의문사 접속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if whether도 인지 아닌지란 이야기는 yes, no 의문문. 너 학교 갈 거니? 이거를 명사절로 바꾸면 네가 학교 가는지 안 가는지가 되는 거죠. 그 얘들도 다 의문사를 만들던 의문사들이죠. 그래서 의문사가 명사절을 이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대절일 때요 주어 동사의 해석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한다고 이거였다면 나머지들의 이 명사 요 뒤에 오는 주어 동사의 동사형 어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지예요. 지. 뭐뭐 하는지. 이거는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뭐뭐 하는지, 누구를 뭐 하는지, 누구의 뭐뭐가 뭐뭐 하는지.
무엇을 뭐뭐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요중에 특이하게 이 what이라는 건지 말고 누가 뭐뭐 하는 것, 누가 뭐뭐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what you know 이렇게 하면 이것만 봤을 때는 몰라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 네가 무엇을 아는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가 아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what you know 하면 나는 네가 뭘 아는지 모른다 이 뜻이 되고, 자, tell me what you know 하면 네가 아는 그것을 나한테 말해줘라는 뜻이 되죠. 근데 이때 것하고 이때 것은 다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 작문 프로젝트 1권에 명사절 설명에 what하고 that절 구분하는 거 이거 알아두세요. 명사절의 어미가 겉고기 아니면 지,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자, 됐고 계속 가봅시다. 그리고 but, 하지만 if you look closely, 네가 좀 closely, 자세히 보면, 충분히 자세히 보면 you could discover, 발견할 수도 있다. discover, 밝혀내다죠, 그죠? the most amazing thing,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할 수도 있다. 자, 또 읽어보면 every day the mice and the little people spend time maze looking for their own special cheese. 아주 쉽네요. 쉽게 가봅시다. 자, every day, 매일 됐죠. 그 생쥐들하고 사람들은 썼다 시간을 끝났네요. 어디서? 미로 속에서. 뭐 하면서? 찾으면서. 그들 자신의 스페셜 치즈를 찾으면서.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면 The mice sniff and scurry, possessing only simple rodent brains, but good instincts, search for the hard neighboring cheese they like as mice often do. 자, 한번 가볼까요? 동사 찾았나요? 여기서 동사는 요겁니다. search. 자, possess를 동사로 잡으셨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가봅시다. 왜 그런지. 생쥐,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생쥐는 하면 지금 망해요. 주격조사를 지금 여기 붙이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possessing이라는 분사지 동사가 전혀 아닙니다. 동사 오기 전까지는 은는 이가를 못 붙여요. 주격조사로. 주어가 끝난 게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possessing 하고 있는 이렇게 되죠. 앞에서 했습니다. 요 사이에 관계되면서 비동사 생략된 거예요. 그럼 뭐를 가지고, possess는 소유하다니까 only simple rodent brain인데, rodent는 설치류, 쥐 같은 거, 다람쥐 같은 거죠. 설치류의 뇌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얘들이죠. 하지만 good instinct는 본능이죠, 그죠? 아주 좋은 본능 또는 직감 같은 걸 가지고 있던 얘들은,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까지가 주어라는 걸 놓치지 않는 거, 즉 명사구를 이렇게 놓치지 않으면 해석이 쉬워지는 거예요. 걔들이 searched, 걔들은 searched for, search for는 look for하고 똑같습니다. 찾았다. The hard neighboring cheese. hard는 단단한 또는 힘든이죠. 그래서 neighbor이 뜯어먹다인데 힘들게 뜯어먹는 그런 치즈를 찾아다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단단한 치즈겠죠. they liked, 왜 왔을까요? 그들이 좋아했던 hard neighboring 치즈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as mice often do라고 했는데 as는 처럼, 같이겠죠. 뭐처럼? 생쥐들이 종종 그런 것처럼이라고 해석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The two people, Ham and Ho, used their brains filled with many beliefs to search for very different kind of cheese with a capital C, which they believed would make them feel happy and successful. 이렇게 하네요. 자, 동사 누굽니까? 찾으셨나요? used 바로 따라왔죠, 그러면. 자, 가볼게요. 봅시다. 자, 그두 사람, 헨, 호라는 두 사람들은 사용했다 그들의 뇌를. 끝났죠? 그리고 필드 과거분사 왔네요. 왜 왔습니까? 브레인 꾸미러 왔습니다. 자, 요거 이제 잘 잡아내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됐습니다. filled with는 be filled with가 뭐뭐로 채워지다니까 채워진이겠죠. 뭐로? 많은 beliefs, 믿음 또는 신념들로 채워진 뇌를 사용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to가 이렇게 왔네요. 명사를 꾸미러 온게 아니라면 얘는 일반적으로 부사적 용법,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요. 목적입니다. 이거 잘 봐야 되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뭐 하려고? To search for very different kind of cheese. 아주 다른 종류의 치즈를 찾으려고 믿음으로 어떤 신념으로 가득 찬 뇌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with a capital C라고 되어 있네요. 캐피털은 우리가 아는 수도, 자본 이런 뜻도 있고 대문자라는 뜻이 있어요. 대문자 C를 가진 치즈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C라고 적힌 치즈를 찾아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뇌를 썼다. 그리고 위치가 왔는데, 이거 왜 왔을까요? 당연히 요 앞에 있는 치즈 꾸미러 왔겠죠. 역시
계속 치즈가 또 꾸며집니다. 명사구가 안 놓치면 돼요. 어떤 치즈냐면 they believed, 그들이 믿었던 치즈입니다. 근데 우드가 따라왔네요. 자, 요건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명사구가 아주 중요한데 잠시 한번 볼게요. 자, 잠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명사구 헷갈리면 문장으로 바꾸면 된다 그랬죠. 그들은 믿었다. They believed. 뭐를 믿었냐면 그 치즈라 이렇게 적을게요. would 아마도 make them happy.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장은 뭐냐면 주어는 믿었다. 여기 대시 숨어 있죠. 명사절에 대절이 오고 다시 얘가 주어죠. 주어 동사 다시 주어 동사죠. 요랬던 문장에서 대절 속에 있는 주어인 더 치즈 얘가 꾸민 밖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요거 요런 패턴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문장이 있는데 요 대절이라는 게 동사 뒤에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대절의 주어가 다시 꾸민 바로 요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사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치즈는 치즈인데 어떤 치즈냐면 they believed, 믿었던 치즈죠. 그들이 믿었던. 뭐라고? 우드가 바로 따라 주는 거죠. would make them happy.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영어에서 동사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경우예요. 사실은 동사가 영어에서 연결되는 경우는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명사절, 대절의 주어가 수식받으로 빠져나와 버리면 이런 패턴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것도 독해하다 보면 여기저기 자주 등장하니까 그때그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됐죠. 그래서 그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they believed the cheese would 이건데 the cheese they believed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make them feel happy and successful, 행복하고 성공적이라고 느끼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었던 이런 치즈를 찾아다녔다 이 말인데, 여기서 명사구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서 their brain filled with 요거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명사구 어디서 시작되면 여기서부터죠. A very different kind of cheese with a capital C which they believed would make them feel happy and successful 까지가 명사구예요. 이 명사구만 안 놓치면 굉장히 쉽게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독해가. 자,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As different as the mice and the little people were, they shared something in common. Every morning, they each put on their jogging suits and running shoes, left their little home, and raced out into the maze looking for their favorite cheese. 왔네요. 자, 동사 찾으셨나요? 요거죠. share. 요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좀 처음부터 약간 어려운 구문이 나와요. As different as the mice and the little people were. 이거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죠. 자, 사실 요런 거는, 해석이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지금 같은 경우 해석이 좀 중요한데,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저 although라는 게 있죠. although는 부사절의 양보, 비록의 의미입니다. 그죠? 자, although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보면 they are different. 비록 그들이 다르지만이라는 부사절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although를 나타내는 비록을 나타내는 although절은 이게 저 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또는 과거분사나 뭐 이런 경우는 BPP나 비형용사 이런 패턴일 때 자주 오는데, 자 여기 different라는 뒤에 보호 있죠, 보호. 요거를 문장 앞으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different 그리고 though, although they are.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although가 여기로 빠져나왔고 뒤에 있던 보호가 앞으로 빠져나왔죠. 이렇게 different가. 이렇게 해도 의미가 똑같아요. 자, 이해되세요? 그런데요, as라는 것도, as라는 접속사도, be록의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as, they are different. 이렇게 하느냐면, 이렇게는 잘안 합니다. 이렇게는 잘안 하고, as가 do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주로 이렇게 도치되었을 때 as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보다 어떻게 쓰냐면 different가 앞에 오고, 자 다시 보면 different가 앞에 오고 다 different가 오고 as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도치가 됐다면 although를 써도 되고 as를 써도 되는 거예요. they are. 그래서 그들이 비록 달랐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as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although가 도치될 수 있는 요 패턴을 알면 좋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although는. 그런데 이렇게 도치된 경우라면 although 자리에 as를 써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as가 또 있어요, 이 앞에. 그러니까 as different as they were 이렇게 왔었죠. 자, 요거는요, 사실 이래요. 원래는 밑에 지금 요 패턴이 정석입니다. 근데 미국 영어에서는 요 경우에 as를 옆에 또 붙이기도 해요. 또. 헷갈리게 소리. 영국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as를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as가 도우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 쥐와 사람들이 달랐지만이란 뜻이에요. 달랐음에도. 그러면 as, 요거는 지금 보통은 as 잘안 쓴다 그랬잖아요. 미국 영어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럼 원래는 여기서부터 절이었다면, 원래 요걸 절로 다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as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도우가 오겠죠. 도우나 although가 이렇게 오겠죠. 도우, although the mice and the little people were different. 이랬던 부사절입니다. different. 이랬던 부사절인데, 요 different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although나 도우가 와야 되는데 as를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달랐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비록 그들이 달랐지만 그들은 share는 공유하다, 함께하다죠. 공유했다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를 something을 가지고 있었다. in common은 공통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통된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every morning 아침마다 they, each, 그들 각각은 put on, 착용하다, 입다죠. their jogging shoes, 조깅 옷을 입고, and, 그리고 running shoes를 신고, 이렇게 되죠. left, 떠났다, their little home, 집을, 작은 집을 떠났네요. and, 그리고 raced out, 달려나갔죠. into, 어디로? 그 위로로. 뭐 하면서? looking for their favorite cheese를 찾으면서 달려나갔다. 이런 공통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 가봅시다. 들고 보면, The maze was a labyrinth of colliders and chambers. 이렇게 되네요. Some containing delicious cheese.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maze는 였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labyrinth라고 했는데 이것도 maze하고 똑같아요. labyrinth도 역시 미로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바로 이거 가보면 그 미로는 미로였다. 뭐 약간 다른 미로겠죠. 그 차이는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미로였다. 뭐의 미로냐면 of colliders. collider가 이게 복도, 뭐 이런 거예요. 통로, 이런 겁니다. 복도와 and chamber. chamber는 방이죠, 방. 무슨 무슨 실, 그러니까 뭘 담을 수 있는 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복도와 어떤 방으로, 방의 레버린스였다. 그래서 이게 미로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some containing, 몇몇은 containing, 포함하고 있죠. containing이 포함하다요. 뭐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delicious cheese. 그래서 맛있는 치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chamber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some container도 사실 문법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기니까 그냥 갈게요. 자, 어떤 그런 챔버였다. But there were 또 왔죠. 있다 없다. There 있었다. Also dark corridors and blind alleys leading to no, leading nowheres. It was easy place for anyone to get lost. 이렇게 왔네요. 자, 있었다가 왔으니까 뭐 문장은 쉽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가볼게요. 하지만 거기에는 있었다. 또한 다크 콜리들, 다크 코너, 어두운 구석이 있었고, and blind alley였는데 alley가 골목입니다. blind alley, 눈먼 골목, 이게 바로 막다른 골목이에요. 막다른 골목도 있었다. leading nowhere, 뭐뭐 하는이죠. 뭐뭐 하는 막다른 골목인데 nowhere, 어디로도 이끌지 않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도 있었다. it was easy, 이건 쉬웠다. 쉬운 place였다. 이렇게 되네요. For anyone to get lost. 누구나 길을 잃기 쉬운 곳이었다. 자, 요게 제가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이제 투부정사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place부터 요까지가 명사구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사실은 저기, place를 꾸미는 건데, 주어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원래 절로 고쳐볼까요? 절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place인데 어디냐 하면, 관계부사니까 where이 됩니다, 원래. anyone, 누구나, will이나 can이 와요. can 또는 may가 올 수도 있겠죠. get lost.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can, will 같은 게 있을 때 이걸 to로 바꾸면 이게 to get lost가 되겠죠. 그러면 길을 잃을 수 있는 장소 이렇게 되죠. 길을 잃을 수 있는 장소. 근데 여기서 anyone을 생략하지 않고 남겨두고 싶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for를 쓰죠. 그래서 for anyone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는 place가 된 거죠. 자, 아까 투부정사 설명을 미리 드린 게잘 됐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됐죠. 그런 곳이었다. 있었다. 자, however, 하지만, 읽어야죠. However, the two little people, him and Ho, used a different method that relied on their ability to think and learn from their past experience, although they were sometimes get confused by their beliefs and emotions. 이렇게 왔습니다. 자, 동사는 used네요. 사용했다. 자, 봅시다. However, 그러나, 그두 사람인 행과 호는 사용했다. 뭐를? different 방법을, method 방법입니다. 그러면 대시 왜 왔을까요? 꾸미로 왔죠? 뭐뭐 하는 방법인데, 뭐 하는? rely on 하면 depend on하고 똑같죠?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를 믿다, 의존하다 이러면 되죠. 뭐에 의존하는? 그들의, ability, 능력에 의존하는. to think and learn. 생각하고 배우는 그들의 능력. 이렇게 돼요. 그래서 능력에 의존하는 그러한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설명해야 되나?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또 한번 봅시다. 아이고. 자, 우리가 앞에서 to 부정사가 명사 꾸밀 때 형용사 졸속에 will, can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우리 ability to라는 거 너무나 자주 나와요. ability to. 뭐뭐 하는 능력. 얘는 아까 같이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이렇습니다. be able to가 있습니다. be able to. 아시죠? able, able to. 뭐뭐 할수 있다라고 쓰이는 거죠. 예를 들면, he is able to understand everything. 그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게 be able to는 항상 같이 다니니까 able하고 to가 맨날 같이 붙어 다녀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걸 명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able이 명사인 게 ability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이 ability라는 능력이 돼버린 거죠. 그럼 요 문장을 명사로 바꾸면 이 he가 그의 능력이 되겠죠. 그는 능력 있다, 할수 있다가 아니고 그의 능력이라고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요 to는 습관적으로 요 때는 ability 다음에 항상 따라다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하는 능력이라는 명사구가 만들어져요. 뭐뭐 하는 능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자주 나오니까 ability to는. 그래서 뭐 하는 능력이냐면 생각하고 배우는 어디에서? From their past experience. 그들의 이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비록 they were 그들이 sometime 종종 get confused 혼란스러워졌지만 뭐에 의해서? By their beliefs and emotions. 그들의 믿음과 어떤 emotion 감정이죠.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능력을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정도죠. 자, eventually, 결과적으로, 읽읍시다. In their own way, they all discovered what they were looking for. They each found their own kind of cheese on one day at the end of one of the corridors in cheese station C. 이렇게 하네요. 자, 동사 찾으셨나요? They all discovered. 요겁니다. 자, 가봅시다. 그러면, 결국, in their own way,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이 말이에요. In 뭐뭐 way 하면 그런 방식으로 이니까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은 모두는 discover 발견했다, what they were looking for 그들이 찾고 있던 걸 발견했다, 그들 각각은 found 찾았다, 그들 자신의 종류의 치즈를 어느 날 이렇게 되죠. 어디서? At the end of one of the corridors 그 계단 아 계단이란 말이야 통로에 통로 중 하나의 끝에서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았죠. 그게 어디냐면 in cheese station C죠. 그러니까 cheese station이 치즈가 놓여 있는 곳이겠죠. 그곳 C라고 적힌 그곳에서 저것들이 원하던 치즈를 찾았답니다. 자, every morning after that, the mice and the little people dressed in their learning gear and headed over to cheese station C. It wasn't long before they each established their own routine. 이렇게 되네요. 자, 동사 여기서는 dressed 요거고 여기서는 it wasn't 요거네요. 가봅시다. 자, 매일 아침 after that 그후 이렇게 되죠. The mice and the little people은 dressed in 했는데 차려입다라는 뜻이에요. 차려입었다 그들의 러닝 기어를. 기어는 원래 장비거든요. 장비. 근데 러닝 기어 하면 이게 달리기 하는 장비. 또 기어가 옷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달릴 때 쓰는 장비. 옷하고 신발이겠죠. 그걸 차려입고 입었다. 그리고 headed over. head가 뭐를 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headed over to cheese station C를 향했다. It wasn't long. 이건 길지 않았다. 나왔었죠? 뭐 하기 전에 길지 않았다니까 곧 뭐뭐 했다. 그들 각각이 establish. 원래 establish는
뭐 설립하다, 창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정착시켰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루틴인데, 루틴은 일상적인 일이죠. 일상적으로 틀에 박힌 일을 뜻해요. 그래서 맨날 하는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맨날 하는 반복적인 일을 establish, 설립했다 하니까 이제 요 치즈 스테이션 C를 찾았죠. 그래서 여기를 맨날 가요. 그래서 그 일이 맨날 반복되게 되니까 그런 어떤 습관적인 루틴을 만들게 되었다, establish하게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nip and Scurry continue to wake early every day and race through the maze, always following the same route. 이렇게 왔네요. 자, 찾았나요? Continue 왔죠. 자, 가봅시다. 생쥐들은 Snip하고 Scurry는 continue to 계속 뭐뭐 하답니다. 그죠? 계속해서 wake early 일찍 일어났습니다. Every day. 그리고 race through 뭐를 통과해서 그 미로를 통과해서 and 그리고 following the same routine 그 똑같은 루틴 아 루트네요 루틴이 아니고 루트는 길이죠 그죠 똑같은 길을 따라서 그 메이즈로 갔다 이 말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인데 when they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the mice took off their running shoes tied them together and hang them around their necks so they could get them quickly whenever they needed them again then they enjoy the cheese 이렇게 하네. 자, 동사가 요거죠. took off 그리고 tied 요겁니다. 그리고 hung 요까지죠. 한번 가볼게요. 자, 봅시다. 좀 유추를 하셨겠지만 언제냐 하면 부사전이에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되겠죠. 어디에? 그들의 destination이 목적지입니다. 목적지에 생쥐들은 took off 벗었다 그들의 러닝 슈즈를 그리고 tie 묶었다. 그 러닝 슈즈를 그것들을 함께 묶었다. 그리고 헝 행의 과거를 걸었다. 그것들을 around their neck 목에다가 걸었다. 신발을 벗어서 묶은 다음에 목에 걸었답니다. So 자 그래서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고 이건 so that 목적의 so that자리 대신 생겨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이냐면 그들이 could get to them quickly 그것들에게 빠르게 get to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them은 신발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목에다 벗어서 묶었냐면 빨리 그 신발에 도달하기 위해서 버떡 신발을 신으려고 이 말이겠죠.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죠. 그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그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신발이 필요하면 버떡 다시 get to them 하려고 그걸 벗어서 목에다 걸었다는 얘기죠. Then 그리고 나서 그때 그들은 즐겼다 치즈를 즐겼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오늘 또 역시 시간이 약간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대열절이라는 걸좀 설명을 했고, 투부정사가 명사 꾸미는 패턴에 대해서 좀 봤죠. 그거 한번 잘 정리하세요. 어쨌든 지금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니까 훨씬 좀 읽기가 쉬워지네요. 자, 끝!